안녕하세요. 보양란 무풍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밤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이다 우크레아나 만들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넬리아 교배종이고, 요거는 콕시니아, 이거는 콕시니아 교배종인데, 요 꽃없는 철에서 요게 아주 이게 탐스럽고 예쁘게 피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부양에 우크레나가 점점 살이 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게 판매 방송에 한번 올렸던 건데, 조금 더 이래가지고 키워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있는 건데, 정말 발버들이 탐스럽게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익어가고 알차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게 이제 하나같이 저는 대주가 이렇게 잘 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길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1번부터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오늘 판매 방송을 시작할 건데, 지금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300번 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꽃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크루싱 개체 이제 요는 그것만 이제 가지고 꽃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요는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지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제 선택하셔서 예쁜 꽃 피워 보시길 바랍니다. 1번, 그죠? 1번은 가격이 40만 원. 여기에 보시면은 신쿠엔테나리 하고 에스쿠라, 그죠? 에스쿠라라는 건 아주 진한 색이고요. 이게 베노사라는 건 여기 실빛줄 무늬가 쫙 뜯는다는 게, 그게 이제 하고, 이즈미도 누비라라 있으면 에스쿠라 이제 그거 이제 같은 이제 그 계열인데, 색이 아주 진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쳐다보면은 저희 부모들은 이 추정을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사도시 모종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 오셨을 때 뒤에도 보면 FST 310 수입해 오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옵니다. 발브 수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 지금 신화 나눈 것까지 7개. 요거는 조금 분양 받아 가시는 분 7월 말까지 이게 꽃인지 잎인지 아니십니까? 어느 정도 확인될 때까지 아니십니까? 물을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에 또 발브가 더 크게 진행이 돼 가겠죠, 그죠? 1번 가격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요거는 저희 부양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래 가지고, 저희 1번은 그 에스쿠라 베노사 이즈미하고 티포 신쿠엔타나레오, 요거는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요 부모꽃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판매 방송을 띄웠고, 2번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판매 방송을 띄웠습니다. 셀룰리아 토비아스 엔젤하고 셀룰리아 사피라, 그죠? 요게 꽃이 요렇게 아주 예쁘게 선명하게 요렇게 피고, 한쪽 보면 이렇게 피고, 안쪽에는 이렇게 핍니다. 2번 가격은 30만 원. 요것도 발브가 하나, 둘,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전쟁까지 일곱 발브예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것도 이제 이렇게 받으신 분은 어느 정도 물은 자주 주시면 안될 거예요. 발브가 올해 이제 두 발브가 형성이 되고, 잘하면 저기에 또 꽃들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을 조금씩 이래 가지고 줄여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2번 가격은 30만 원. 3번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 티포, 엘 마타토로 하고 로리, 그죠? 이게 꽃은 요렇게 이제 정확하게 요렇게 이제 이게 저희들이 화면이 사진이 찢어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꽃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핍니다. 반듯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피는 종이에요. 이것도 발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브가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브. 여덟 발브입니다. 여덟 발브고, 여덟 발브 정확하게 여덟. 이게 발브가 진행되가 커가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또 이것도 노빌리오 키워 볼 만한, 저 3번은 요렇게 이제 꽃이 핍니다. 3번 가격은 35만 원. 노빌리오 티포, 엘마타토르하고 로리, 요거하고 또 4번은 가격이 35만 원입니다. 이게 페룰라 판타지아, 다이아나하고, 판타지아는 나중에 얘가 해가지고 보시면은 판타지아는 또 꽃이 다르게 피어요. 페룰라 로미오하고 그렇게 이제 크루싱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발브 수가 한 발브
한 발부, 두 발부, 세 발부, 네 발부, 다섯, 여섯, 일곱 발부야. 일곱 발부에 4분 가격은 35만 원. 예, 꽃이 아주 선명하게 멋지게 피는 아이. 5번 가격은 25만 원. 그죠? 25만 원 해가지고, 싱크엔 테나리오하고, 티포 카필리나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는 이제 곡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수입해와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SD92번, 그죠? 거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브가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발브. 여섯 발브인데, 요거 잘 기르면은 요걸 하시는 분들은 꽃들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물 안 주고 기다리시면 꽃들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요걸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꽃들을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있으면 잘 선택해 보세요. 부모가 12 중에 요거 하나, 싱크엔 테나리오하고, 요거는 그, 티포 카펠리나 하는 요런 꽃이에요. 요번 가격은 25만 원. 6번이 요번에 최고로 세기는, 요것도 우리 무양에서 이제 303번을, 처음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판매를 했던 건데, 누비 엔젠도 물방울이고, 그죠? 이게, 마나리 피코티도 이래가지고 물방울이에요. 플라메아 누비엔젤하고 베롤라 마나레 피코티, 그죠? 여기 꽃은 누비엔젤이고, 요거는 마나레 피코티고, 그죠? 여기 피코티가 가야 이제 물방울입니다. 두 부모 다 물방울이에요. 그리고, 발브 수가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브입니다. 열 발브야, 있습니까? 정말 팔기 아까운 정도를 저기 내놨는데, 요거는 그 사시면은, 후회 안 하십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간혹 이런 걸 팔고 나서 물방울이 나왔다 할 때 아닙니까? 저희들 조금, 한 1년만 더 기를 걸.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6번 가격은 60만 원. 60번 가격은, 이거는 이 품종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7번은 티포 아반도노하고 티포 바론, 그죠? 여기는 우리가 저기 큰 목부야 꽃들 하긴 했는데, 가격이 아니습니까? 25만원, 7번 가격은 25만원. 여기에 보시면 전진이, 두 발보야. 지금 이제 전진이 이제 살이 꺼가지고, 요거는 거의 12월 달에 꽃이 필 확률이 있습니다. 발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보야. 전진이 두 개에요. 전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요거는 뭐 조만간에 빨리 아니습니까? 하시는 것 같으면 두 화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죠. 7번 가격은 25만 원. 8번 가격은 20만 원. 그죠? SD 넘버, 204번, 조엘다 실베이라, 또 티포 싱크엔 테나리오. 여기는 요 꽃들 아니습니까? 이게, 아버지를 많이 닮아 놓습니다. 싱크엔 테나리오를 많이 닮아 놓아가지고, 요건데, 발브수는, 보시면은, 여기에, 보여드릴까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발브 빵빵하게 지금 신하는 자이라가지고, 이것도 12월 달에 꽃이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잘 한번 키워봐 보세요. 이것도 키워보시면 키워볼 만한 아이예요. 그러고 9번, 셀룰레아 아줄 퍼펙타, 그죠? 아줄 퍼펙타라는 건 요 밑에 세팔이 이 수직선을 평행을 끊는 게 아줄 퍼펙타예요. 몬테아줄이나 이런 아래로 다 쳐지는 거예요. 이게 에드워드나 몬테아들은 다 쳐지는 아줄 퍼펙타만이 꽃대 거위에다가 뒤에 세팔이 뒤에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요것도 잘하면 아니습니까? 이게 받아보시면 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 안 주고 기다리시면은 꽃이 될 가능성이 있고, 9번 가격은 15만 원. 아줄 셀룰레아 아줄 퍼펙타, 그죠? 아주 꽃 좋은 건 옛날에 얼마 전에 그 한 5년 6년 전에 아니습니까? 여기에 다른 데서는 요 정도 되면 아주 퍼펙트가 아니습니까? 거의 한 50만 원에서 판매가 거래가 되었던 거예요. 거래가 됐는데 요즘 부양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요게. 요게 이제 그 10번은 가격 15만 원. 여기도 아주 퍼펙트인데 요거는 받으신 분들은 물을 한 두 번 더 주세요. 더 줘가지고 발브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아니습니까? 얘가 끊으면은 또 그것도 꽃이 나는. 그 10번 가격은 아주 퍼펙트, 그죠? 셀룰레 아주 퍼펙트 15만 원입니다. 11번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11번 가격은 셀룰레아 마노몬나하고 티포 사뚝수프하고 그렇게 했는데, 11번 가격은 20만 원. 발브 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요 아들도 전진이 두 개예요. 두 개가 갈라졌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물 한 번 더 주시고, 이래가지고 한두 번 더 주시고 나면은, 8월 쪽까지 주물을 주시고 했으면 기다리시면 꽃을 볼 확률이 있는 나이에요. 11번 가격은 20만 원.
셀룰레아 11번은 셀룰레아 마르몬노하고 티포 사토스수포. 12번도 가격이 20만원이에요. 12번은 플라메아 주셀린하고 플라메아 포르티나리. 요건데 이래가지고 요 이게 약간 이게 디비나 끝에서 요 디비나를 닮아가 나옵니다. 이게 요 품종들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꽃을 피워봤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꽃을 피워봤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꽃을 피웠던 그게 저기 때문에 가는데 발브수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요게 뭔가 지금 아니습니까? 뭔가 신하들이 아니습니까? 막 움츠리고 튀어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발브에 이 정도 왕성하게 길는 거 20만 원이면 강 굉장히 싸죠. 꽃이 피는 사이즈에. 그리고, 13번은, 가격이 20만 원. 그죠? 플라메아 주셀린하고, 주셀리나 플라메아 디비나하고 요거는 거의 디비나나 약간 연하게 아니었으면 디비나나 뜨는 꽃이에요. 13번은 가격 20만원인데 발브가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발브에 다섯 발브 가지고 지금 신화가 지금 나오는데 요것도 12월달에 꽃이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번 맵은 이래가지고 세미알바는 한 개 카탈레 세미알바 그죠 페롤라는 한 개만 들고 나오는데 한 개씩만 들어오는데 요것도 발브수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네 발브인데 우리가 전지는 하나 잘라고 그래서 가격을 요거는 15만 원에 낮췄습니다. 요게 물 안 주고 기다렸으면 꽃이 한 송이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 안 주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뭐 물 안 주고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도 신화가 날지도 모르니까 그죠. 14번 가격은 15만 원 그죠. 뭐 그냥 세미알바입니다. 페롤라. 15번도 프린세스 빅, 그죠? 프린세스 JT 카스트루, 요거는, 혹시 이게, 이제, 요거는, 요건 빅의 프린세스는, 입속에서 꽃이 나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요거는, 그러나, 고유 고정성 특성상 입속에서 꽃이 나올 확률이 많고, 이거 지금 뭔가 있으면, 여기 이제 또 지금 하나 있으면 삐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안 주고 조금 이제 물을 적게 줘가지고 기다리면은 요거는 꽃으로 갈 또 확률이 있습니다.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네 발브입니다. 네 발브에 20만원. 이거 꽃 정말 크고 좋은 아이예요. 이게, 여기에서 꽃이 여기에 거의 13cm 정도 나옵니다. 티포 무명 이름이 이제 뭔가 그러면 저희들이 나비를 분실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무명인데 있습니까? 요거는 발브가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발브 이게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거의 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티포 무명 물을 안 주셔야 꽃이 됩니다. 티포 무명 그건 가격은 16번은 18만 원. 17번 가격은 18만원, 그죠? 요거는, 셀룰레아 스톤필드하고, 티포 사톡스 슈퍼, 그죠? 요 하기 때문에 요것도 꽃이 아니습니까? 요것도 이게 베너스처럼 실비줄이 쫙 쫙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세 발브라 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이게, 또 신화를 또 칠 것 같습니다. 칠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가격을, 이제 저희들이 이게 좀, 160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나가는 건데, 전진을 하나를 잘라내고 분축을 했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가격을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17번 가격은 18만원. 18번 가격은 20만원. 요게, 꽃인지 뭔지 아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팔을 지금 물을 한 일주일이나 10일에 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은 꽃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룰레아 팁 블루, 요것도 꽃이 상당히 매력적인 꽃이에요. 이게 꽃이 좀 은은한 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래가 좋은 그 꽃이에요. 그리고, 18번 가격은 20만원이에요. 그하고, 19번은 가격이 30만원. 이게, 티포 노든다고, 티포 한립이라고 해가지고, 요 꽃에서 요까지 꽃거시기가 14cm. 이게 립이 아니습니까? 엄청나게 독특하게 컸었습니다. 크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서 발브,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발브야. 요거는, 저희들이, 요거는 30만원의 가격이 냈습니다. 립이 너무 크고 반듯하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 19번은 30만원, 20번, 그죠? 콩클럭이 쟨데, 티포, 그루이트하고 셀룰리아 에드워드하고 아니십니까? 그 꽃이 콩클럭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색이 그렇게 나옵니다. 색이 나와가지고, 가격은 요거는 20만원에 했습니다. 요건 또 발브수는, 네 발브인데, 요것도 조만간에 아니십니까? 한 9월달이나 되면 꽃대를 올리겠습니다. 9월달이나 되면 어떠면, 그거 20번은, 그, 콩클레 개체, 이래가지고, 티포, 크루이트하고, 셀룰레 에드워드, 그죠? 가격은 20만원이요. 이게 발브, 확인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발브 통통합니다. 그리고 21번, 셀룰레아 무명, 그죠? 요것도 이래가 가격 15만원인데, 발브 안 쓰면 통통하게 해가지고, 요거 지금 꽃이, 물을 안 주고 기다렸으면은 꽃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을 주시면은 잎으로 가버립니다. 티포 신고인 테나리오, 티포 발언하고, 그거 우리가, 저번에 전시회 때 오신 분은 이 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싱크인 테나리오를 거의 넘어섰다는 이런 평을 많이 받았던 그런 꽃들인데, 저희들이 분주를 해가지고 가격을 안 했습니다. 좀 떨어뜨렸습니다. 30만원. 저기, 나무에, 우리가 꽃은 확인된 거는, 거의 저희들이 한 100에서 200단위로 안 했으면 세발보여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려고 판매 금액을 정했습니다. 정했기 때문에 요것도 가서 아직까지 꽃을 한 번도 안 피워 반기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게 되리라는 걸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격을 일단 분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조금 내렸습니다.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거 구입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ST 195번 신구엔 테나리하고 티보 바론. 요거는 꽃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모릅니다. 여기에 또 물방울이 나올 가능성이 또 발원을 엄마가 있기 때문에 물방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예요. 이게 꽃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요거는 것도 이게 노트처럼 아니었습니까? 22번은 노트처럼 분명히 아니었습니까? 요거는 꽃이 꽝이 돼도 아니었습니까? 발은 물방울이 안 되더라도 꽃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옵니다. 나오고 만약에 이게 꽃이 펴가지고 꽃이 비가 물방울이 되는 거다, 뭐, 노또가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에 뭐, 노또가 되는 거지. 뭐, 이게 30만원에서 샀지만은, 요, 나중에 이래가 350, 400 정도로 갈 거, 물방울이 되는 거다. 그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는 아이에요. 23번, 가격 25만원. 티포 마사시하고, 티포 카펠리나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발브가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발브. 지금 꽃대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꽃대가 나오는데. 발브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발브. 그죠? 꽃대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 뭔가 삐지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요거는 23번 가격은 꽃사진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꽃사진은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바로 가서 잘 관리를 하시면은 꽃 들어오고 24번하고 25번은 동일 분촉을 행기기 때문에 분촉을 행기기 때문에 있습니까? 요것도 받으셔 가지고 7월 말까지 물 주지 마세요. 만약에 하는 것 때문에 요것도 꽃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제가 분갈이를 하는데 뿌리가 너무 바깥으로 많이 나고 이게 지금 만약에 해버리면은 이상하게 돼버릴 것 같아가지고 못하고 24번은 셀룰레아가 스펜피네하고 티포 싱크인 테나리오 했기 때문에 꽃이 아니습니까? 상당히 좋은 꽃이에요. 이게 반듯하게 우리가 동그라만 원 안에 들어가는 꽃인 거지. 요 세팔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게 꽃이 굉장히 좋은 꽃이에요. 25번도 가격이 30만원이에요. 요것도 지금, 요거는 신화를 돌아섰습니다. 신화를 돌아섰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습니까? 그죠? 이게 종이컵 한 컵 반 정도로 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은 이게 발브가 나중에 계란 발브가 되는 그런 품종들이. 그리고 26번은 그 셀룰레아 이것도 182번인데 진짜 이거 꽃이 아니습니까? 요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거면은 대박입니다. 요는 이제 셀룰레아라서 이제 이래 가지고 포시를 했는데 두 가지가 어떤 꽃이 피기라는 아직은 요는 꽃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 꽃들을 일어나면 완전 대박입니다. 이게 밑에 잎이 진하게 이제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되는데, 이제 완전 대박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한번 또 선언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거면은, 182번, 그, 셀룰레 스밀린 페어하고, 티포 신구엔 테나리오, 요거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꽃이 아주 좋은 개체고, 확실히 갈라지는 전진이 두 개예요.
밸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밸브야. 아, 확실히 가게 두 개 갈라지는 것 때문에 요건 한 개 2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화분값 하고 그냥 하는 것 때문에 25만 원인데 요건 이제 전진이 이제 쫙 하는 것 때문에 요건 이제 12월 달에 틀림없이 꼬집힙니다. 26번 가격은 이 꽃들을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했습니까? 그죠? 이 꽃이 나오는 것 때문에 대박입니다. 대박이기 때문에 이 꽃들을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존에 부산에 근석에서 어디입니까? 일본에서 요 정도 나오면은 약 한 250 정도는 안 가는 걸로 있습니다. 세 발보에. 그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은, 요런 것도, 기회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나왔을 때, 이래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판매 방송, 이렇게 즐겁게 또 마쳐보고, 즐거운 주일 되시고, 그죠? 오늘은 어제 저녁에 우리 무양에서 잠깐 초절하게 번개팅 비슷하게 해가지고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무양에서 1박을 하고, 그죠? 또 아침까지 아니었습니까? 즐겁게 드시고 지금 자 막 이제 가시려고 자 채비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 늘 오시던 우리 화야님은 단골 지킴이처럼 오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막 열심히 분주하게 아니었습니까? 하는데 찬조처럼 해보려 하니까 아직 세수를 안 했답니다. 찬조처럼 해보실랍니까? 아, 세수를 안 했다고 했습니까? 잘생긴 얼굴 흠집날까 싶어가지고, 안 한답니다. 안 하고. 아무튼, 오늘 지금까지, 판매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좋은 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피워보시길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아름답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힘차고, 보람된 주일 되시고, 또, 뭐,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